대범한 뺑소니 차량을 찾아주세요. 대범한 뺑소니 차량 가겠습니다. 어떤 차가 뺑소니를 칠까요? 트럭 한 대, 승용차 한 대, 어느 차일까요? 트럭이? 오! 오! 내 차가 별로 안 망해서 쫓아갈 텐데 차가 많이 망해서 못 쫓아갔네요. 다시 트럭이 왼쪽으로 나가다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갔다가 여기서 이거 깜빡이 켜고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쑥 이때 알게 되고 저쪽 부딪히고 아 비상등까지 켜고 가네요. 저 알면서도 그냥 간 거죠. 이때 부딪혔는데 하나 비상등 켜면서 가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는데요. 숫자는 보인대요. 근데 한글이 안 보인대요. 어떤 사연인지 좀 더 보시죠. 우선 트레이랑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그것도 하나 포인트죠.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과 후 뺑소니 당했습니다.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다 도망갔습니다. 꼭 찾고 싶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한글 식별이 정확치 않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일하는 업종이라 하루하루 매일 AS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 코로나 때문에 그 일마저도 조심스럽고 일량도 많이 줄은 상태라서 이런 일을 당해 더욱더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전에 사고 당하고 차 수리해서 나왔는데 나온 다음날 또 사고 당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당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아, 뺑소니 찾아야 그래 내 차를 고칠 거 아니겠어요. 내 차가 AS 차량 내가 트럭이면은 내 차가 트럭이가 그러면 좌차가 안 돼요. 저차 없어요.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돈이 비싸서 안 가입을 안 하죠. 저차 도망갔으면 안 돼요. 만약 다친 것은 정부 보장 사업에 의한 보상으로 책임 보험까지 되는데요. 대문은 게 안 됩니다. 아, 보험회사에서는 내일 쉬는 날이니 월요일 전화 주겠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정확히 번호판 식별이 불가하다. 이거 식별해 와라. 번호판. 우리는 모르겠다. 아, 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이 일일이 알아서 하긴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외부 활동도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는데 집에서 쉬는 게 다반사인데 아, 사고 차가 수리되면은 밀린 일을 하려고 해보려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뺑소니를 또 당하다 보니까 너무 심란합니다. 평소에 변호사님이 방송을 즐겨보던 애청자였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대처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앞전 사고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이번 뺑소니 사고로 몸이 많이 놀라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재발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이번 영상은 꼭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뺑소니 인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뺑소니 치는 저 사람들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 피해를 보는 피해자분들에게는 대처법, 요령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차랑 부딪혔는지 우선 저랑 부딪혔습니다. 예, 트럭이랑 저랑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냥 갔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또 부딪혔고요. 수리 견적은 150,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닝밴입니다. 병원에 갔었고요. 목허리 통증 2주 진단 받고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차 A필러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안 보여요. 네, 블랙박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보이지만 안 보입니다. 번호판 숫자는 식별이 되었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식별이 되었지만 한글자잖아요.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비가 와서 블박 카메라의 빗방울 때문에 한글 식별이 왜곡되어 보여 더욱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찾아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렇죠. 예, 찾아줄 테니 기다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못 찾아요? 당연히 찾습니다. 좀 수고스럽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종이 명확하고 6자리 앞에 32, 뒤에 134. 그건 보이기 때문에 금방 찾는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왜 못 찾는지 경찰에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자수하시면 제가 그냥 합의해 드릴게요. 대인 접수 제 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차만 수리해 주십시오. 차수하세요.
아, 찾았네요. 찾았네요. 방금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해자는 뺑소니 아니라고 사고 안 났다고 했답니다. 네, 찾았네요. 저는 만약 못 찾는다고 제가 경찰을 갖다 막 혼내려고 그랬어요. 그걸 왜 못 찾냐. 그런데 뒷글자, 세 글자만 한다. 숫자 세 글자만 한다. 불가능해요. 뒤에 두 글자만 기억한다. 차종하고.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뺑소니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CCTV 다 뒤에 찾습니다. 근데 조금 2주 지나다 그럼 그걸 다 찾을 만큼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한 경찰서에 뺑소니 조사하는 경찰관이 한 두 분? 한 세네 분? 그분들이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 밟고 그냥 갔어요. 내 차 드리고 그냥 차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CCTV 계속 8배속으로 돌리면서 딱 뭐 있으면 딱 여기 다시 한 번요. 또 지나가는 골목에서 누가 치고 갔어요. 그런 거 CCTV 와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거 하려 또 그 뒷자리 두자 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다고 CCTV 다 뒤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대 사건일 때는 다 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렵구나. 자, 이번 사고. 제가 아까 부딪혔느냐 안 부딪혔느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차가 비상등 켜고 왔는데 제가 와서 약간 멈칫했죠. 단정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차 뺑소니면은 최소한 벌금 500만 원. 민식이법 똑같아요. 최소한 벌금 500만 원. 면허 취소 4년입니다. 보죠. 상대차가 깜빡이도 안 보입니다. 저거 안 보여요. 이때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 직전에. 꽝. 상대차가 깜빡이 비상등 켜면서 가죠? 예. 이때 제가 부딪혔나 안 부딪혔나? 부딪혔으면 그리고 부딪혔다 그러면 부딪힌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스치면 트럭은 둔해요. 뒤에 딱딱한 처리잖아요. 저 뒤에 적자면 뒤로 부딪혔으면은 그리고 우리 차는 모닝 화물차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부딪혔지만은 그 차는 뒤에 적자면 툭 하면은 부딪혔는지 한번 스치면은 몰랐을 수 있어요. 내가 비키면서 그 차랑 스쳤으면. 근데 내가 사고 났지 않느냐? 비상등 켜면서 갔지 않느냐? 너 안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놀라셨죠? 미안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뒤에 차가 팍 비켰으니까 놀랬죠? 미안해요. 그럼 내가 사고 난 거. 그건 이미 저 앞에 갔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놀래서 멈추는 걸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백하지 않으면은 뺑소니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예, 자기는 부딪힌 걸 몰랐거나 또는 부딪힌 흔적이 화물차가 원래 좀 어디 많이 긁힌 게 있어서 지금 보면은요. 근데 가해자는 뺑소니는 아니다. 사고 안 났다고 했답니다. 예, 자기는 긁힌 것을 긁힌 게 있는데 이때 긁힌 거지 원래 다른 데도 막 긁힌 건지 그래서 나랑 안 부딪혔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안 부딪힌 게 아니라 부딪힌 건 몰랐고 흔적은 있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뺑소니는 아니에요. 알고도 가야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안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혔으면 100대 0이에요. 부딪히고 겨우 피했어도 100대 0이에요. 과실은 100대 0입니다. 어차피 100대 0이에요. 100대 0인데 근데 겨우 피하다 내가 옆에 가드레들이 받았다. 역시 상대가 100% 잘못이에요. 100대 0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알고 갔으면 역시 부딪히건 안 부딪히건 접촉이건 비접촉이건 100대 0 뺑소니예요. 근데 뺑소니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대 0입니다. 네, 상대편한테 뺑소니에 대해서는 너무 그쪽으로 집착하지 마시고요. 얼른 상대로부터 100% 빨리 그 수리 받으시고 그리고 빨리 치료 받으시고 다시 일하셔야죠.